Nice game to y'all. Yeah. 내 맘대로 사장 읽기 낙경목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아니 싸우셔도 돼요. 싸우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 거니까. 정치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라고 공자님이 또 얘기를 했대요. 네, 네. 이렇게 하나씩 또 정치에 대한 명언 한번 하나씩. 정치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투명.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도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하면 뭐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노태우 시절, 네. 박정희 때 뭐 이런 박정희 정권 때 뭐 이런 때에 비해서는 네. 많은 부분들이 민주화가 됐고 또 투명해졌고 근데 하지만 아직도 더 가야 될 길은 네. 멀죠. 더 많이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명언이라는 게 보면 당연한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세태의 잘못된 부분을 딱 집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자 형이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정치는 그때도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뭐 거의 전쟁통이었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막, 정치는 아예.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었던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이 형도 정치꾼인데요? 왜 이런 얘기들이 타이밍상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공자 아카데미가 네. 이사를 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아 그때? 그때 정치는 백성의 신뢰를 공자는 인기가 많거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딱 얘기하면 네. 나를 받아주는 건 곧 백성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거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기 홍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공자 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네요. 제가 왜 이거 그 논어에 대해서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논어를 배울 때 박재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지금 뭐 민족문화연구원 뭐 해서 라디오에서도 가끔 오. 뭐 고전 라디오 고전 읽기 뭐 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 선생님이 논어를 정말 빠삭하게 많이 연구를 오. 많이 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논어가 사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 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때가 어느 타이밍이고 막 이런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저는 배웠었죠. 그러니까 공자는 되게 네. 인간적인 성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되게 속이 좁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교수님. 그래요? 네. 근데 뭔가 시대를 뛰어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 존경해야 될 사람이면 분명하다. 근데?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완벽 인간으로서 완벽한 거를 기준으로 하진 않네요. 공자는 약간 좀 미화가 많이 돼 있는. 그 주로 다 제자들이 그걸 쓴 거라. 자기 선생님을 뭐 이렇게. 그쵸 보통 남들 시키죠 잘하는 사람들은. 지저스도 제자들이 한 거고. 그렇죠. 네. 자기가 직접 하겠지. 자기가 직접 쓰기에는 손발이 오그라들지. 가오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그럼. 그럼 무슨 막 하면서 대신 써주면서도. 그러니까 공자도 결국 논어 대리네. 그니까 막 이렇게 좀 과장도 좀 해줘야 되고. 네. 막 아, 공자님이 뭐 라면 먹는데 라면 줄기에서 금빛이 나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써대. 딱 먹는데. 그냥 공자 형이 그냥. 야, 금빛 같지 않냐? 막 이렇게 또 한번 해주면 그래갖고 막 써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금빛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뭐 그런 나라 공자. 근데 공자의 이야기는 그 중국 쪽에 철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네. 뭐 사후 뭐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 그쵸 그쵸. 중국은 특히나 이제 서양은 이제 신과 어떻게 하면 인간을 분리시킬 것이냐는 끊임없는 고민이 서양 철학의 역사거든요. 아 그런 게 또 그렇게 들어가네요. 문화적으로 또 네. 다 물려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윗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이 항상 고정이 돼 있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신과 인간이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를 네, 계속 신과의 결별 네.
그래서 이제 그 종지부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니체를 뭐 그런 걸로 평가하기도 하죠. 르네상스. 니체 그쵸? 알아요? 르네상스. 오. 르네상스가 이제 인본주의, 인간. 오. 인간이 중요하다. 신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던 얘기 막 나오네요. 아는 거 딱 하나. 르네상스 다음이 뭐예요? 넘어가. 오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얘기할게.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벙커에이 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건 대북 정책이에요. 근데 이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의 어떤 햇볕 정책이라는 네. 큰 줄기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북한한테 계속 달래고 어르고 네. 뭐 주고 이러면서 깎아 좀 매기고 이런 거가 불만이었던 게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명박 정권은 근데 북한 대북 정책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정책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북한하고 어쨌든 잘 지내야 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아, 북한에 살 게 없어서 그래요. 북한에 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살 되는데. 그 저기 뭐야 그거 좀 채팅창 좀 정리 좀 하세요. 무슨 왜요? LA 뭐 광주가 폭동이 아니면 LA 흑인 민주화라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라 뭐 이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아니 개그맨일 수도 있어요. 그냥 두는 게 개그맨일 수도 있으니까. 방학이 끝났는데도 아 예예 예. 예, 방학이 끝났는데도 그 지난번에 그 저 방송 잠깐 나왔던 그 유튜브에 동영상 돌아다니는 그 갓 스무 살 되신 그분일 수도 있어요. 손 이렇게 떠시는 분. 또 뭐 다양한 뭐 아유, LA 흑인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 진짜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아무튼 그거에 대한 염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결국은 저도 늘 얘기하는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햇볕 정책을 했을 때 저도 사실 지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북한이란 나라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국민들의 어떤 돈의 맛을 봐야 된다. 그러면 된다. 이제 개성공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햇볕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저도 확실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햇볕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북한이 상식적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상식적인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아...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면은 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돼요. 근데 북한은 말이 안 통하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네들은 진짜 이상한 동네. 네. 이거를 몰랐던 거야. 상대를 대화할 만한 상대로 인정하는 순간 이게 안 된 거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첫 단추 잘못 낀 거죠. 결론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말도 안 통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햇볕 정책으로 막 해서 이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했는데 핵개발을 했죠. 네. 네. 뭐 그것도 뭐 햇볕 정책에서 준 돈 그것만으로 핵개발한 것은 비약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변하지 않는 팩트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뭐하고 한 상황에서 핵개발을 했다라는 게 팩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햇볕 정책으로 준 돈으로 한 거다 뭐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팩트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뒤통수를 친 건 맞아요. 네. 그냥 결국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거고 이명박 정권 때는 북한이란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북한 관련 이슈는 경제에 항상 껴들어요.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햇볕 정책으로 북한하고 계속 사이가 좋을 때 막 네. 왕래도 하고 막 이상가 좀 막 만나고 이런 진짜 사이가 좋을 때는 전쟁 위험 등급이 내려가요. 전쟁의 확률이 낮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디스니 뭐 이런 신용평가 네. 등급이 좀 S&P 뭐 이런 데서 등급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등급을 올려줘요. 전쟁의 위험이 한 등급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등급을 한 등급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외자가
그 이슈만으로 쭉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명박 형이 신경 안 썼을 리가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하고 어떻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다. 어떻게 해서 얘네들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전략이 아예 부재였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맞아, 없었어. 핵 폐기하면 대화해 줄게. 맞아. 이거였어.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말도 안 되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미국하고 1대1로 다이다이 뜨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외교력으로는 최고다. 벼락근 전술 막 썼다가 말 들었다가 막 하면서 얻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로는 외교적 외교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뭐 세계 최강이다라는 얘기 해도 될 정도로 뭐 그거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근데 다이다이 뜨는 게 뜨는 거는 북한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급이 다이다이 뜨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다이다이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들어줘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대단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인구도 얼마 안 돼. 군사력이라고 해봐야 지금 핵이 있으니까 이제 좀 아 얘네들 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상황까지 막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우리 미국하고 직접 얘기할 거야. 그래서 뭐 그 통미봉남 뭐 이렇게 미국하고 통하고 남한 쪽은 이제 막겠다 뭐 이런 정책을 막 쓴다면 남한 정부는 빠져. 북한 입장에서 니네들하고 얘기 안 해. 니네 우리랑 급이 달라. 나는 미국이랑만 얘기할 거야. 이런 거를 취한다 북한은. 근데 미국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급들 아니면은 미국하고 그렇게. 근데 북한은 뭐 아랍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하고 체급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북한은 진짜 없잖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 북한이?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근데 어쨌든 북한은 자존심 하나는 최강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존심 굽혀. 그러면 돈 줄게. 네. 이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바뀌어요. 자존심을 굽히라는 요구를 먼저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줄게 라는 걸 먼저 던져요. 네. 그러려면 이거 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약간 여지를 남겨주면서 대북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도 똑같은 스탠스로 같이 똑같은 방향을 보고 쭉 꾸준히 가다 보니까 북한이 슬슬 이제 투항을 하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죠. 얘네들도 힘들거든. 근데 굳이 그 개성공단 그 회의를 지하벙커에서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또 북한이 약간 발끈했죠. 근데 그 발끈했을 때 보통은 그래 다 뒤지자 우리 미사일 쏠게 막 이런 거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유례 없이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 뉴스에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벙커에서 회의하는 게 되게 대통령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가 봐. 왜 굳이 벙커에서 회의를 하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어디서 회의하든 뭐 담담해서 회의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잘못될 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벙커 한번 써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개성공단 관련 얘기를 이제 해서 그거 갖고 이제 북한이 시비를 턴 거죠. 아무튼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남한의 자본이 들어간 북한의 꿀단지예요. 근데 이거 개성공단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득은 돼요? 남는 형사죠. 사업자들이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남는데 거기다가 공장을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100% 여기서 남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해서 뭐 정부나 우리나라 쪽의 이미지나 아니면 그쪽으로 남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장들 뭐 이렇게 하는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개성공단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인건비도 되게 쌌대요. 근데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기서 북한 그러니까 거기는 임금 협상을 북한 정부랑 해야 되는 거니까 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 비싸졌대요. 근데 거기에다 공장을 차리는 것보다 여기는 가깝잖아요. 정부끼리 사이만 좋으면 여기가 훨씬 좋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솜씨가 좋대요. 말이 통할 불량률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아 그러네.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 말도 통하고 솜씨가 달라서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훨씬 좋다는 거야. 그래서 불량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 비교하면은 개성공단이 진짜 좋은 노동력
좋은 노동이니까 값싼 노동력이라 생각한다고 그 개성대 입주한 사장들이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싸서 제조 공장을 베트남이나 이런 데 동남아 쪽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현지에 대한 적응해야 되는 그렇게 나가는 돈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국민성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막 독하게 일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약한 부분이 되게 있는 거죠. 불량률도 되게 높고 그러면 또 거기가 좀 더 싸다 하더라도 불량률까지 계산하고 보면 여기 인건비가 싼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저 폐기 처리해야 되는 자재는 들어갔는데 불량률을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게 여기는 막 10개 나오는데 거기는 여기는 밥 100개나 개성공단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유럽은 연합을 하잖아요. 미국도 사실 어떤 연합체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전문가가 그렸다고 하는 2030년인가? 2060년 세계 지도 하면서 코리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땅까지 넘어가는 이런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 개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아권에는 연합이 없잖아요. 아시아는 왜 연합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은 반대. 대신에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가 좋아지고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되게 막 그냥 얼레벌레 섞일 것 같거든요. 색깔 자체가 이렇게 지금처럼 극명하게 나뉘지가 않고. 그러면 아시아 연합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 뭐 안 되죠? 아시아. 안 될까요? 국민성이 아시아. 너무 국민성이 너무 달라요. 한중일이. 아, 그런가? 한중일 셋이 진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너무 달라. 말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달라. 언어적인 문제가 일단 좀 크긴 하네요. 언어적인 부분도 우리 생각 자체가 국민성이 너무 달라. 달라도 이 세 나라가 진짜 너무나 다르죠.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전혀. 딱히. 전혀. 그런가? 그리고 사실은 개성공단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개성이라는 곳에 네. 큰 공단이 생기고 이게 점점 커져요. 네. 이게 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를 키우면 사실은 거기에는 남한을 공격해야 될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럼 거기에 남한을 향하는 미사일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이 남한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곳에 공장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전쟁의 위험도 자체도 상징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돈하고 또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성공단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경제 논리로만 따지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남북관계나 이런 것에 되게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단순 돈의 논리로만 보더라도 네. 그 거기에 들어간 사장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자기네들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총 쏘고 말이에요. 정권 대 정권이 부딪혀가지고 이거 막 빼라 막 이러면은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 공장을 못 돌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뭐 이산가족 상봉하고 나서 뭐 하자 뭐 이런 식의 접근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산가족이라는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예전에 이런 걸로 트롤 했잖아요. 뭐 만나는 건 어디서 막 뭐 이런 거로 막 쓰잘데기 없이 기싸움하고 뉴스 내보내고 이거로 정치적인 요소로 이용하고 금강산 저거 했더니 괜히 총 쏴가지고 문제 만들고 그러니까 트롤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상식이 좀 안 통하는 데라 이상해 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서 그때 금강산 관광에서 총에 맞아서 네. 예, 피살된 아주머니 예, 네. 아주머니 한 분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대열 이탈이었죠? 그러니까는, 물론, 근데 그 아주머니도 어떻게 보면 좀 막, 북한이란 나라인데, 그 금강산 가도, 혼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안 무서웠나 몰라요. 근데 너무 사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냥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서 한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별다른 거를 제스처 취하지 않으니까, 완전 무서운데 거기까지 어떻게 나갔을까 그 아줌마가. 근데 사실 그 돌아가신 아주머니 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감성적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군인들, 북한 군인들 이렇게 잡고 니들이 왜 나라를 못 가게 하니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서. 그렇게 못할걸요? 그렇게 못해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 다 교육 같은 거 시키고 한대요. 오빠 진짜 무서워요. 쌀벌 가봤어요? 네. 어땠어요? 가봤어요. 저도 한번 끌려갔었거든요. 금강산에? 네. 아 그게 아니라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 사진 찍다 걸려가지고. 북한을 갔었어요? 금강산 갔었어요. 어떻게요? 현대고여서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오, 현대고에서? 네네. 여러분 저에게 부자 딸내미야? 아니. 아 맞다, 경비행기. 아 생일 선물로 경비행기 이런 거. 아. 근데 진짜 그게 일본신 좋은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알아요? 딱 일주일만 잘 살아보는 거. 근데 잘 살아본 적 있잖아요. 아버지가 성주셨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잘 사는 거는 잘 살든 전에 잘 살았든 그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살면서 잘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거기는 이렇게 진짜 총 든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이게 버스로 가던 길이었는데 사진 찍는 게 걸린 거예요. 내리라고 할 때 저 진짜 무서웠어요. 오. 걔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분이야? 그래도 북한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북한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니네들 돈 있다고 우리한테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관광객들한테도. 그리고 거기서도 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실제로 이번에 그 올스타전 때문에 상해 갔을 때 상해에서 되게 유명한 북한에서 직접 그 운영을 하는 식당이 있어요. 네. 거기가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이제 점원들이잖아요. 네. 근데 점원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들이 점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해요. 문화 홍보 대사. 네. 뭐 이런 거기에 거. 주로 중국인들도 많이 오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가거든요. 한국 관광객이 거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약 걔네들한테 잘못 농담치고 이러다가 완전히 개무시 당하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약간 좀 배운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위주로 그러니까 오겠네요. 되게 성분도 되게 좋고 네. 배우고 그런 사람만이 거기에 파견해서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뭔가 멘탈 교육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문화 접하고 하다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랑 섞이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면서 그렇죠. 그 좀 교화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북한 네. 사람들은 있어요. 북부심. 있어요 그런 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게 확실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농담 한번 잘못 걸었다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김가부심 딱 받아치는데 사장님이 그러셨다고요? 아니 난 보신 거예요? 같이 이제 일행 중에 뭐가 이렇게 농담을 툭 던졌는데 말씀해 주실 만한 말씀하면 그렇게 막 민감한 건 아니었고 이제 농담을 몇 번 툭 던졌는데 딱딱 네. 받아치는데 그게 일반 점원들이라면 그렇게 받아칠 수 없는 원래 그러신가 봐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딱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있는 이제 그런 뭐 특산품 이런 걸 또 팔아요. 그러니까 40분대니까 사서 사라고 이렇게 판매도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아, 비싸요? 더럽게 비싸요. 담배 하나 무슨 담배 한 보루에 얼마더라? 한 보루요. 한 보루인데 20만원인가 막 이래. 10배네. 그게 무슨, 뭐, 담배라도, 뭐, 담배 뭘 이상한 거 막 넣고, 뭐, 이거 먹으면 뭐, 몸에 너무 좋고, 뭐, 다 좋대. 근데 그게, 한국산이면은 또 못 믿는 거야. 근데 북한산이라니까 믿음이 가는 거야. 북한산이니까 중국산, 한국산이면 못 믿거든? 아, 그렇죠. 근데 북한산이라 그러니까는, 야, 저 되게 좋아 보이긴 해. 왠지 그런 게 있더라고. 얘네들은 자존심이 세니까 이런 걸로 속이거나 등쳐먹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더라고. 백두산 산삼담배 이런 거. 아, 뭐 진짜 뭐 그런 거. 네. 난 뱀술 샀었는데, 뱀술. 그런 것들이. 얼마야, 그거? 아,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비쌌어요? 그렇게 안 비쌌는데. 몇만 원 했지? 그건 중국 건가 보다. 아니, 싼 것도 좀 있어. 근데 진짜 그게 느낌이 되게 이상해. 정말 포장도 촌스럽고 다 그래.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딱 있더라니까. 북봉에 취하셨는데요? 북봉에 아니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약 같은 것도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약재 뭐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있으면 뭐 뭐가 뭐에 좋고 막 이런 네. 아, 믿음이 잘 안 가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도 않고 일반인들은 거의 만지지도 못하는 상품들이란 말이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는 자기네들의 마크를 딱 찍는 순간 그거에 대한 품질은 완전히 보증할 수가 없어. 국가 공인 수출품 막 이런 식의 그런 거.